틀린 짐은 아, 6페이지죠. 자, 일단 관리 기능에서 틀린 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니 없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는 거는 다섯 가지죠. 용산 기지입니다. 그럼 산업유통 개발 지는 지구에 대해서는 이반을 제한할 수 있죠. 해당하지 않는다 싸다기 쳐야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기본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2번.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왔다고 미추. 자, 도시개발사업. 자,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한번 써볼까요? 도시군 계획사업의 종류를 써보면 세 가지가 있지. 자,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 있고 시설사업. 이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따라서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있죠. 정비사업. 세 번째 정비사업. 이렇게 쓰시면 돼. 정비사업. 따라서 틀린 짐이 되는 거죠. 도시군계획사업은 용어정의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야. 포함된다라고 나와야 돼. 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자, 3번 볼까요, 3번? 자, 시장운수 나왔어요, 시장운수. 시장운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했대. 그럼 일단 본인이 이반은 하지만 이반권자가 지형도면 작성권자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시장운수는 결정권이 있나 없나? 일반적으로 물어본 결정권이 없죠? 그럼 지형도면 작성해도 본인이 확정을 못하지.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 자, 일단 국장한테 받는 거 틀렸죠? 예. 네. 자, 도지사로 바꾸세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건데, 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건 아니고 가로 안에 있는 거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이야 제외예요? 제외죠. 왜냐면 본인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승인을 안 받고 결정권이 없는 나머지는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단계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자, 4번 갈게요. 자,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때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왔네. 자, 저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의 미달. 체크. 자, 그럼 여기는 건물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때 전부 생략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자, 환경성도 생략할 수 있지? 토지역성평가도 생략할 수 있지? 실시해야 한다, X.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나와야 돼. 이게. 자, 여기는 건물밖에 없는 지역은 전부 생략할 수 있다를 대입하면 틀렸다가 나오는 겁니다. 됐고. 자, 5번도 사이드에서 나온 건데 이게. 자, 일단 우리가 볼 때 협의하고 심의라고 하는 절차,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 심의라고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기밀이에요. 기밀. 기밀 동그라미 쳐요. 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밀도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급이 좀 높아야 된다는 얘기지.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중앙에서 뭐 했을 때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이 없으면 낮은 등급이 됩니다. 그때는 생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게 틀린 거야. 요청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는 경우에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자 요청이 있을 때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요 부분을 틀리게 낸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국방상 국가안전보상 기밀 지킨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전제조건을 깔고 들어가야 돼. 중앙에서 뭐 할 때만 요청할 때만 생략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서 나왔다 6번 별표 달고 계속 별표 해야지 뭐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여러분 관리계획 결정 효력 있죠? 효력은 다음 날로 하면 무조건 싸대기 쳐. 네, 싸대기 딱 쳐. 싸대기 쳐.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 그래서 없어서 두 번 나왔어. 이게 자 고시한 날 나오면 맞고 다음 날로 하면 X가 된다. 이런 것들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전일 좀 하셔야 되고 내려가서 자 7번 가보자.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느낌. 자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여기 체크. 이게 착수라고 쓸까? 공사하고 있었대.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되기 전부터 공사하고 있었죠? 기득권 뭐 물어보는 거지.
이 사람이 계속하려면 허가를 받는 거야 신고해야 돼. 신고해요.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신고는 3월 이내 신고하는 거 맞죠? 3월 이내 신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3월 이내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7번 유형은요. 지금까지 옳은 내용으로 나온 역사가 없어. 100% 틀리게 나와. 신고하지 않고도 계속할 수 있다. X.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X.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형이 좀 틀린 유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기 시가와 조정국에 밑줄을 그어야지. 여기서만 그래. 시가와 조정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기득권 보호를 많이 물어봐. 원칙은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이것만 딱 하나 기억하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내려가서.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자, 8번 가볼게요. 기본 유형입니다. 주민은 이반을 못하죠. 자, 이반 제한할 수 있지? 이반 제한 대상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다섯 글자 써야지 이렇게. 계속 써, 계속. 용산기지입니다. 자, 그럼 이 다섯 가지 내용 속에 시가와 조정구역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이반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야 돼. 이반 제한 대상을 물어보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틀리면 안 돼요. 다 맞춰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서 용도지역 한번 가볼까? 자, 용도지역. 자, 일단 용도지역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100% 나오는 게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그건 다 외웠다고 보고. 자, 일단 기본적인 유형의 자,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동그라미 쳐야지. 네 개로 구분하는 거 맞죠? 그죠? 가장 기본이지, 뭐, 이거는.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맞고. 자, 2번 가볼게요. 여러분,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한대. 이 뒤에 있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본질이 얘야, 얘. 용도지역이야. 얘 소속 어딥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맞네요. 두 개만 동그라미 치면 되지.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세분할 때는 전부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한다가 되는 거야. 됐고. 기본계획으로 바꾸면 안 돼요. 관리계획입니다. 됐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 작년도 나왔지만 계속 나오는 게 절차거든, 이게 지금. 3번, 4번, 5번이. 자, 공유수면이 나왔어. 공유수면이 뭐냐면 바다야. 바다를 매립했어.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역 내, 자, 내용이 요거 동그라미 쳐야 돼. 같으면 절차상 특례가 인정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긴 이반할 필요 있나? 없지. 결정도 생략할 수 있지. 안 해도 한 것으로 본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요게 나와야 되고. 요거 나와야 맞아. 의제가 된다는 뜻이야. 이반이라는 절차랑 결정이라는 절차를 생략해도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됩니다. 요게 다른 경우가 나오면 틀려. 두 개 이상이 걸쳐 있다라고 나오면 틀려.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같으면이 나와야 돼. 그때만 의제가 된다. 맞죠? 예, 네, 정리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떠올라야 되거든. 자, 세 개 동그라미 쳐볼게요. 관리지역이래, 동그라미. 자, 체크하시고. 관리지역에서의 특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무슨 지역으로 의제되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보전산지는? 그렇지. 산이 두 개니까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면 지문에 얘가 나왔단 말이지. 농업진흥지역. 그럼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거 맞죠? 땅, 땅, 땅. 다른 지역 나오면 X.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 나오면 X하고 이걸 바꾼단 말이야. 여기 키워드가 여기예요. 농림지역으로 결정되고 시된 걸로 본다. 퍼펙트한 지문이고 또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5번 가볼게.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아, 이거 작년도 나왔지만 여러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고시대가 되면 이 지역은 100% 무슨 지역으로?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퍼펙트하고요. 자, 대신에 자 의제시켜서 사업이 끝났대. 하나 더 써놔요. 사업이 완료가 됐대. 자, 택지개발 사업이 끝났어.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돼서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그래야지 해제가 되잖아. 목적 달성했으니까. 자, 환원돼, 안 돼. 아,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올해 나오면 이거 나오는 거야, 올해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작년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거 나오는 거야. 플러스 알파에서.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완벽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물어볼 게 없거든요. 물어볼 거 다 전해드린 거야. 됐고. 자, 그럼 6번 얘가 별표 3개지 뭐. 여러분 건폐율 용적률 다 외우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린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하고 건폐율을 물어보는 건데. 자, 상업 지역만 볼까? 상업 지역 나오면 요거 하나 써야 돼. 중일육은. 중일육은 이렇게 해서 건폐율은 9887. 이렇게 해서
자, 근린상업적의 건폐율 최대한도 70 맞죠? 그죠? 자, 용적률은 어떻게 했냐면 1500에서 200씩 뺐잖아. 1300 되고 1100 되고 900이 되네. 그러면 900 맞나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거. 이건 다 외웠어야 돼. 건폐율은 일반적인 규정 최대한도만 해요. 최소한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바가 아니야. 최소한도는요, 지방의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시험을 내는 거 맞죠? 최대한도만 외우고 들어가면 돼. 최소한도까지 외울 필요 없어. 정리하시고, 요거는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춘다. 틀리면 직무유기. 그렇지. 직무유기. 자, 틀린 거 한번 보죠. 밑에 내려가서. 자, 틀린 지문 보시면, 저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배운 게 또 나왔어. 바다를 매립했대.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는 용도적인 내용과 모호한 경우, 다른 경우 이렇게 나왔어. 그럼 본다 나오면 X지. 이 두 개만 보면 X예요. 의제가 안 되거든요. 같을 때만 의제가 됩니다. 다르거나 두 개 이상에 걸쳐있다 의제된다면 무조건 싸다게 쳐야 돼. X하는 거고. 자, 다른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 그렇지. 한번 써볼까? 옳은 내용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결정으로. 자,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지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절차를 모두 거치라는 뜻이에요. 생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오고, 의제, 본다 나오면 X.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 맞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따라서 이렇게 분석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 가보죠, 오른쪽. 자, 2번 가볼까? 아, 나왔네, 드디어. 자, 택지별 지구로 지정됐대. 그럼 택지별 지구로 지정 곳이 된 지역은 도시로 결정 곳이 된 걸로 보죠. 자, 그러면 택지별 사업이 끝났대. 동그라미 쳐야지. 다 끝났어. 그럼 목적 달성 했죠? 그럼 요거 나오지, 요거 따라 나오잖아, 해제. 그럼 이제 따라 나올 게 환원이야, 환원.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싸다기 딱 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유형이, 올해는. 요거는 두 개밖에 없어, 나올 게. 그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슬러시. 자,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지정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미지정, 미지정. 지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 지역. 그러면 이 네 군데 지역 중에서 행위제한 적용할 때,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 가장 샌드를 적용해야 돼. 농림이 싸다기를 딱 치는 거야. 건폐율 되건 용적률 되건 가장 강한 지역은 여기지. 따라서 이런 경우는 농림이 아니라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틀린 부분을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끝내버려요, 이거. 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있죠. 여기는 일단 층수에 따라 나눈다 그러면 X야. 여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나누는 거지. 그래서 전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글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양호란 글자 두 글자만 써놔. 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하는 게 전용이야. 일반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는 단독 공동으로만 나누면 되죠. 1종, 2종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여기는. 1종, 단독주택 중심이다. 2종, 공동주택 중심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지. 여기는 층수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래서 층수에 따라 나누는 지역은 이렇게 써놔.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1종이면 여기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옳은 내용이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 1종이면 저층이죠. 몇 층이야? 4층 이하까지 마무리하세요. 여기는. 그 아파트 못 들어오죠. 그 아파트 못 짓는 지역은 일자 들어가는 지역은 못, 주거지역 중에서 1종은 다 못 지어. 나머지는 다 건축할 수 있다가 돼. 그러니까 여기 2종은 중층인가? 3종은 중층 플러스 고층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마인드지 뭐 이건. 자, 그다음에 5번. 자, 5번 질문도 의외로 잘 나오는 게 키워드를 잘 잡아보세요. 용도지역이 지정됐어요. 그럼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 적용되겠지, 그치? 우리들이 개인들이 가서 건물 짓을 땐 행위제한 적용하죠. 근데 이거. 도시공기계시설을 건축한대, 이거. 이 안에다가 도시공기계시설을 건축한대. 그럼 도시공기계시설 나오면 공익시설이라고 써야지. 공익시설. 자, 공익시설이니까 요거는 규제해, 안 해? 그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야지. 적용된다 그러면 규제한다는 얘기니까 X가 되죠?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또 용도지구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게 요거예요. 공익시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공기시설은 공익시설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6번은 환경의 동그라미 쳐볼까? 자, 공업의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이건 공업 지역을 물어보는데 공업 쪽에 3개 있죠? 전일준. 자, 전일준 중에서 앞에 환경자가 나오면 이거 무슨 지역이지? 일반 공업 지역이야. 전용 공업 지역 X 해야 돼. 전용 공업 지역은요, 중화학 공업 들어가는 겁니다. 공해성 공업. 그래서 공업자 있고 앞에 환경자 보이지? 그럼 일반자가 보여야 돼. 그래서 일반 공업 지역 그러셔야 돼. 일반 공업 지역. 요거는 좀 한 번 더 체크하고 들어가세요. 24회 때 나왔는데, 아,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 용도 지역 물어볼 때.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5장 가볼까, 5장? 용도지구랑 용도구역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용도지구에서는 기억할 게 뭐냐면, 세분을 먼저 보셔야 돼. 용도지구 몇 개 있죠, 총? 9개. 경보, 복개, 고치, 방방, 특 중에서 5개가 세분되지. 5개가. 그 중에 보호지구 아주 잘 나오지. 역중생. 동그라미 3개.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된다. 퍼펙트. 역중생. 자, 그리고 고도지구 나왔어, 이번에. 고도지구 안에서는, 자, 일단 행위제한 물어보는 거야. 고도지구 나오면 조례 나오면 X예요. 왜냐면 여긴 특례가 있기 때문에, 자,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뭘로 지정하죠? 고도지구는 용도지구잖아. 관리계로, 자, 지정하는 거 맞죠? 그럼 관리계로 지정할 때 높이를 정해줘. 여기 최고 높이 몇 메다 다 정해준다고. 그래서 이거 나와야 돼, 이거 무조건. 도시군 관리계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건 두 개 동그라미. 고도지구 물어보고, 자, 건축제한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관리계획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다른 거 나오면 X 하는 거야. 여기를 주로 바꾸는 게 조례를 바꿔, 조례로.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X야. 조례, X, 싸다게 딱 쳐야 돼. 조례로 정한다, X. 자, 따라서 이건 뭐 간단합니다. 두 번 나왔거든,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 이게, 자, 고도지구는 용도지구 중에서 특례가 지원된다. 그 특례가 뭘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런 뜻이야. 관리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처럼. 자, 3번 가볼까? 자,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하는. 나왔다. 원래 여기 개발지능지구에 동그라미 쳐야 돼. 여러분 개발지능지구도 특례가 적용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 위반되는 건물 못 짓지. 이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해. 근데 수립되지 않아. 수립하지 않는데. 얘네가 없단 얘기야, 지금 이거. 그죠? 그럼 규제할 게 없으니까, 자, 용도지구는 어디 위에 지정되냐면, 용도지구 위에 지정되잖아. 따라서, 현재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허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퍼펙트 그래야지. 정리하셔야지, 이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입되지 않는 상태면, 규제를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안 하고, 개발계획으로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뭘로 하냐? 현재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야.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요 지문 29회 때 한번 나왔는데 이거 한번 더 나올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나 무슨 계획이 없다면 개발 계획이 없다면 용도적에서 규제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됐습니다. 별도로 특례가 없으니까요. 됐고. 자, 4번 내려갑니다. 집단 치락지구 나왔어. 집단 치락지구, 치락지구 두 개 있죠. 그죠? 집단이 있고 여기 밑에도 있다. 자연 치락지구. 그럼 집단 치락지구는 그린벨트 내에다 지어놓은 거 맞나? 개발 제한구요. 맞네요, 지금 대상적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행위제한 물어보면 자 무슨 법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특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집단치락지구도 특례가 적용돼. 개특법 적용받아요. 행위제한은.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자연치락지구는 별표해야지고. 여기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올해 나온다. 가능성 영순이다. 그럼 자연치락지구는 녹관농자로 써볼까?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다 지정하는 거거든? 요게. 따라서 4층 이하로 지어야 돼. 4층에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방송통신시설 건축할 수 있나, 없나? 발전시설은요? 가능하죠. 따라서 노련수장은 어때, 노련수장? 가능하지, 그지? 2종 중에서 가능하지? 그래서 요거, 됩니다라고 대답하시고, 가장 많이 틀렸던 게 6번이야. 밑에 있는 거. 학생들이. 왜냐면,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낸 건데, 자연치례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까지 이상 없죠? 이게 문제가 됐다고, 이게, 그때. 도축장. 들어본 적이 없어. X한 사람 엄청 많았어. 또 느낌상 좀 안 될 것 같아. 느낌을 찾으면 느낌을 찾는 게 아니잖아. 법조문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는 옆에다 써야지. 동식물 관련시설. 자, 그럼 동식물 관련시설 이렇게 쓰세요. 용도가.
관련시설입니다. 그러면 자연치락지구간에선 4층 이하에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할 수 있나 없나? 따라서 가능하죠.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해서 전부 다 건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유사 문제 또 나와 이거.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문제 푸는 게. 그래서 동식물 관련시설로도 안 나오고 도축장으로 냈다는 얘기는 난이도를 높였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 접근해서 자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왔네요. 7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집단 치락지구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에서 지정하는 거 맞죠? 따라서 건축 제한은 무슨 법 적용한다? 개특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점이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하는 바에 따른다. 개특법. 정리해서 자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개특법인데 내용은 안 물어봐. 왜냐면 개특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하니까지만 물어봐. 그럼 개발 제한구역은 그린벨트 내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니까 개특법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8번도 뭐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방제지구. 작년도 방제지구 나왔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얘도 소속이 용도지구니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거 맞지, 그지? 맞아요. 그 내용에 재해저감 대책 포함시키는 거 맞을까? 그렇지. 재해와 관련돼 있으니까 최소한의 재해를 우리가 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제지구니까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동그라미 딱 치고 오면 돼. 이건 지문을 자꾸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됐고. 자, 오른쪽 9번 가볼까, 9번. 자, 이거 다 한 거예요, 앞에서. 자,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국방부 장관의 국방 관련해서 보안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대. 자, 그럼 보안이란 글자가 나오면 용도구역 다섯 개 있지, 우리. 개도, 시수, 입중에서, 자, 보안 나오면 무조건 어디? 개발 제한 구역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려. 퍼펙트한 질문이야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을 하나 더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퍼펙트하지. 지정 목적 맞고 지정 권자 맞고 소속 맞잖아. 땅땅땅 세 개 동그라미 쳐놔야 돼. 일단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보안이야. 보안 나오면 개발 제한 구역이야. 소속은 도시군 관리계획 됐어. 정리하시고 이거 외웠나 볼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조건 외울 게 하나 있어요. 시가와 유보기간. 5년에서 몇 년? 20년. 동그라미 치고 외워. 자, 그럼 요 기간이 유보기간 맞죠? 그럼 유보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날에 언제? 다음 날. 시료가 됩니다. 시료 이렇게 써놓으시면 완벽하게 정리되는 거야. 그리고 시가와는 작년에 한 문제 나왔거든. 행위제한. 올해는 또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문 형태로 나오면 요 두 개밖에 없어. 나올 거. 행위제한 같은 거 또 하지 마세요. 2년 연속 나올 일이 없어요. 거기는.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내려가 볼까? 자, 우리가 용도구역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여요. 동그라미.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물어봐. 시, 도지사 지정할 수 있지. 대도시장 지정할 수 있지. 소속까지 가야지. 도시군 관리에게 퍼펙트 그래야지. 지정권자 맞고 소속 맞아. 그럼 퍼펙트하게 맞는 거야. 두 개만 딱 체크하고 오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2번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용도구역 중에서 올해 뭐 나온다 그랬지, 제가? 그럼, 입지기재 최소구역 나와, 우리 시험에. 얘 나온다고 하는 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 자, 세 개는 다 별표하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가세요. 일단 지정대상 지역이 있어.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면 결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맞나? 자, 1km 이내 맞죠? 두 개 다 체크해요. 그럼 여기는 센터 중에 센터니까 입지규제 최소구로 지정할 수 있다. 퍼펙트하지. 대상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소규모 주택. 자, 있는데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공주가 살잖아, 공주가. 누가 산다고? 아, 도정법에 따른 공업지역, 주거지역 가능하지? 가출했잖아. 어? 가출해서 조그만 집에 살아. 어? 왕이 마음이 아파. 뭐 하라 그랬어? 활성화 시켜라 그랬어. 활성화라는 단어가 나와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무슨 지역이 되도록? 첨단 기능 되도록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개발을 시켰다라고 하시면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요거 정도는 추가를 좀 해놓으세요. 나머지는 다 센터적입니다. 생활권 중심 지역, 이런 지역. 지정할 수 있고. 뭐 지역 거점,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다 지정할 수 있지. 그건 다 동그라미 쳐. 틀리게 나오는 집은 아니니까
틀리게 나오면 요거 나와요. 요거 하고 세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요소 몇 킬로? 1킬로. 그래 여기 누가 산다고? 공주가 산다니까. 공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대해 상업지역은 안 들어가. 공주가 산다니까. 가출해서 소규모 주택에 살지. 소규모 주택 나오면 동그라미 쳐. 왕이 마음이 아파서 활성화시켜라라고 했어. 활성화 나와도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을 첨단 기능이 있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시켰다. 도시첨단 산업단지 딱 하면은 지역은 나오면 100%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너무 많아서 못 이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상기법으로 해서 하면은 금방 또 정리가 될 겁니다. 됐고. 자, 내려가서 그러면 13번 한번 가보죠. 그러면 되나 보세요.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 따른 자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무슨 지역? 여기만 동그라미죠. 여기는 틀리게 나오는 지역은 아니거든. 자, 중심지역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센터는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중심지역 지역 거점 나오면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14번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이게 배제라고 써놓을까? 배제.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추어놓고 이걸 배제라고 써놔. 배제. 자, 배제 나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공주미. 공주는 이쁘잖아. 배제하는 거야, 적용하지 않는 거야. 세 가지 좋아. 이 공이 뭐예요, 그러면? 공개, 공지. 맞아. 공개, 공지. 이거 100% 나오는 거지. 공개, 공지 그래야 돼. 공개, 공지. 작년에 개정된 거거든. 100% 나와, 이거. 자,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 여기 있네, 여기. 자, 그 다음에 미술작품 설치. 이건 한 번씩 다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 나오면 이거 100% 이거 나오는 거야. 공개공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산 되는 게 딱 정해져야죠. 이것만 해도 안 되지. 여기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정리해야지. 그치? 그래야 지문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럼 틀린 부분을 한번 볼까요? 내려가서. 1번 같은 경우는 쉽지 뭐. 여러분 용도지구 지정할 때 시, 도지사가 지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가 9개 있거든? 이거 말고 자 시도지사가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해요.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해야 돼. 우리가 모르는 용도지구 되게 많아 지자체 가면. 9개가 전부가 아니야. 처음 보는 보행자 우선지구 이런 것도 용도지구거든? 그런 것들은 법률에 없는 거지만 시도지사가 신설을 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신설할 수 있니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 없다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 2번 자연 이것도 어려웠지. 어려웠어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 자연친화지구는 4층 이하 건물 짓는 거 맞죠? 요 장례식장은 어떨까? 우리가 외운 거에 해당되지 않지? 요거는 싸다기를 딱 치는 거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자연친화지구 잘 정리하셨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가볼까? 오른쪽 3번 문제 가볼까? 어디가 왜 틀렸는지만 보시면 돼. 여러분 자 3번은 세분을 물어보는데 방제지구 어떻게 세분되죠? 일단 두 개로 세분돼, 세 개로 세분돼. 두 개지. 어떻게 되냐면 방제지구면 사람이 많으면 시가지, 사람 없으면 자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자연은 들어가죠, 그죠? 시가지 있지. 특정은 없지. X 해야지. 두 가지로 세분된다. 일단 세 개 나오면 X 하면 돼 그냥. 그래서 사람 많으면 시가지, 사람 없으면 자연 이렇게 세분된다. 자 그리고 이거 또 나왔네. 4번에. 자연치료지구 안에서는 4층에 정신병원. 아, 일단 병원은 못 들어와. 병원은 못 들어온다고. 병원 자체는 뭐 종합병원 되건 무슨 병원 되건 다 못 들어와. 한방병원 다 못 들어와. 의원은 들어오나, 의원? 한의원 들어올 수 있지. 병원은 나오면 싸다기 쳐.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5번. 대도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이게 작년에 나온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대. 굉장히 당황했어. 뭘 당황해요? 복합용도지구는 11개인데 써요 이렇게 11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세 군데밖에 없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만. 따라서 복합유통상업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그래야지. 지정을 세 군데만 할 수 있거든. 그 세 군데 유통상업은 없잖아. 그럼 지정 못한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야. 이게 11개를 알면은 문제 풀린다 이런 뜻입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6번. 자, 일반 주거 지역에다 미치고 볼까? 이렇게 나오죠, 올해는. 일반 주거 지역에 지정될 수 있죠. 복합용도지구. 자, 그럼 여기는 마, 관, 동, 공장, 뭘 이렇게 써요. 암기 코드가 약간 다를 수 있어, 저랑.
마감동 공작물 여섯 가지 건물은 건축할 수 없다가 돼야 돼. 마가 뭐죠? 한 명 대답하네. 안마시술소. 관은 뭐죠? 관람장. 동. 동식물 관련시설. 공은 공장이야. 이건 장례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처시설.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중에서, 자, 장례시설 여기 있지, 지금. 건축할 수 없다 그래야 돼. 여섯 개 못 찍거든. 그래서 마관동 공작물.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 일반, 자, 주거지역에서는 이거 여섯 개 못 지어. 얘네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해야 돼, 없다. 여섯 개 중에 하나 나와. 그 중에서 장례시설 나온 거야. 그럼 나머지 나오겠지, 지금? 만약에 동식물 관련시설 물어보면 건축할 수 없다로 하셔야 돼. 마관동 공작물 여섯 개 하셔야 되고. 자, 7번 내려갈게요. 자, 시도에 사는 시가주정구역 지정을 광역도시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X 해야 되겠다, 그지? 왜냐면, 자, 소속이 잘못됐다, 소속. 내 손이랑 잘 안 맞나? 자, 보세요. 자, 갑니다. 7번. 자, 시도에서는 시가 조정구역 지정을, 자, 소속을 그냥 간단히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면 소속이 어디야? 관리객이죠. 근데 광역도시로 붙이면 X 하셔야지. 자, X 하시고, 시도에서는 지정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하죠. 국가계획과 연결될 땐 누가 해요? 국장. 따라서 요것만 바꿔.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계로 바꾸시면 돼. 도시군 관리계로 바꾸시면 돼. 관리계획.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자. 8번. 자, 8번 또 마찬가지예요. 자, 시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밑줄. 자, 일단 지정구조 정확히 맞습니다.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 도지사가, 이것도 틀렸네. 도시군 기본계획 아니죠?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됐고. 자, 9번.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용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 건물 짓는데. 이게 작년 나온 거거든, 이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가조정구역 자체는 행위제한이 강한 지역이에요? 약한 지역이에요? 엄청 강한 지역입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이걸 못 이었다 하더라도 느낌을 찾아야 돼. 뭐라고 써있냐면, 기존에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한대. 그러면 초과한 단위는 큰 건물 짓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말이 안 되지. 조그맣게 지어야 돼. 그럼 요거 두 가지가 틀렸는데, 기존 면적 포함해야 돼.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돼, 이하. 규모 작게 지으란 얘기야.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건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일단 시가 조정구에서 이 글자 나오면 X야. 초과, 이건 나오면 X. 크게 지어라, X. 전부 다 규모를 줄여서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고. 자, 10번 내려가 보자. 자, 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시, 도지사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사업, 믿죠? 요거 물어보네. 그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죠? 대신에 이건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첫 번째가 뭐지? 중앙행정기관에 한번 써봐요, 여러분들. 중앙행정기관에 장이 요청해야 돼요. 행정기관에 장이 요청할 것. 장이 요청. 자, 요청해야 되고.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틀렸지, 이거. 주민이 요청하면 안 되고. 중앙행정기관에 장이 요청해야 돼. 장관들이. 자, 두 번째는 국방사.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국방상 공익상. 국방상, 공익상. 자, 국방상, 공익상. 사유는 맞아, 지금. 공익상. 중앙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장이 인정해야 돼, 국장이.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국장. 인정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공익상 맞지? 하나는. 자, 사업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을 해야 되고, 또 누가 인정해줘야 돼? 국장이 인정할 거, 국장. 국장이 인정하면, 자, 도시군계획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정리하시고, 세 가지 조건을 땅땅땅 기울 간단히 해놓으세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배웠던 11번. 시가와 유보기간은 몇 년에서 몇 년이지?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죠? 5년 이상 20년 이내인데, 자, 여기서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효력을 잃는다. 이게 틀렸어.
세 글자가 붙어야 돼. 끝난 날에 언제? 다음 날. 시료는 요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세 글자. 뭐가 있어야 돼요? 다음 날이 있어야 돼. 다음 날이 있어야 된다. 됐고. 자, 그럼 오른쪽 가보죠. 자, 12번 가볼까? 자, 12번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낸 거야. 시가 유보기한이 끝나면 국장이나 시도의사는 이를 고시해야 되며. 자, 일단 끝났으니까 고시하겠지?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결정은 고시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와. 고시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는 이 고시를 하고 나면, 시료 고시를 하면 그 고시일 다음날부터 시료가 된다는 얘기야. X죠? 말이 안 되지. 이미 시료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보기간이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했지, 그지? 그럼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언제? 다음 날 뭐가 되지? 시료가 돼요. 그럼 시료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고시하는 거 지체 없이. 이 시료 고시하고 다음 날 시료가 되는 게 아니야. 그 전에 이미 시료가 된 거야. 그래서, 자, 보세요. 유보기간이 끝났다. 끝나면 끝난 날이 언제? 다음 날 시료가 됐고, 시료가 된 이후에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그래야지. 시료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언제? 다음 날 시료가 된다. 자동 시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료가 됐다는 사실을 고시하는 거예요. 자, 해서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어. 여기에 개념을 물어볼 때. 자, 이런 것들도 집에 가서 한 번 더 체크를 좀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됐고. 자, 13번 가면은 시가 조정국에서 임목에 벌채 나무 같은 거 자른데 나무 같은 거 심는데 조림, 육림 이런 것들 허가 없이 이런 건 없어. 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허가 없이는 무조건 X 해버려 가서 시험장 가서. 허가 안 받고 마음대로 한대. 나무를 잘라버린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행위는 전부 다 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느낌만 찾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나왔다.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 국장 싸대기 쳐야지 해장이라고 쓰죠. 해장. 해수부 장관. 바다니까 해장이다. 자,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볼까요? 15번도 쉬워요, 여러분들. 여러분, 입지기재채소구역 소속 어딥니까? 기본계획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소속만 잘 알면 돼요, 여기도. 어렵게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 유형으로 맞추고 오시면 돼. 근데 대신에 1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16번이 뭐냐면 입지기재채소구역. 이거 별표 달고. 여러분, 입지기재채소구역은 오로지 국계법으로만 결정할 수 있나요? 다시. 자, 입지기재채소구역은 오로지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의 결정으로만 지정할 수 있나요? 맞아요. 따라서 이거 네 글자 밑줄. 그럼 다른 법률에서는 결정할 수 없다 그래야지. 중간에 읽지 마. 다른 법률 나오면 없다가 나와야 돼. 독점권 갖는 거거든. 국계법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없다. 다른 법률에서 어떤 경우도 지정 못한다. 없다로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10페이지 한번 가보자. 10페이지. 여러분, 6번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어때요? 좀 자신감이 좀 막 넘치나? 이거, 이 파트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잘 맞춘다, 뭐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 자, 옳은 내용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기로 뭐가 되는 시설? 결정, 동그라미, 퍼펙트를 해야지. 이거 용어 정의할 때 우리가 맨날 하던 거야. 자, 출발점이 어디죠? 기반시설입니다. 자, 기반시설 처리하려면 미리 위치, 종류, 규모 등을 미리 관리기로 뭐 해야 돼? 결정해야 돼. 오늘 결정했어. 그럼 그 도로 이름이 바뀌는 거지. 뭘로? 도시군 계획설. 됐고. 2번 한번 가보죠. 2번부터 외우셔야 돼. 자, 공간시설 동그라미 쳐요. 공간시설 한번 써볼까? 종류.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그렇지,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들. 공공공지. 공짜 3개 있어. 그러면 공간시설이에요. 따라서 앞에 있는 녹지는 공간시설 맞죠?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기반시설 종류 물어봐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돼. 틀리면 안 돼, 이거. 자, 그다음에 방송통신은 뭔가 쏘아서 공급하는 거 맞지? 공급이지, 유통공급 맞네.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자, 학교는 뭐에 들어갈까, 학교? 공공이야, 공공 그냥. 공공문화체육시설 맞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공공문화체육시설 맞습니다. 학교니까 공공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큰 논점이 없어요. 그냥 쫙 보고 넘어가면 돼. 아, 5번은 논점 있네. 이 공동구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구는 우리가 특례가 있죠. 자, 어떤 특례가 있냐면 일단 규모가 200만을 초과해야 돼. 이건 왜였을 거야, 지금? 요거.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럼 시험장 가서 몇 개 확인하셔야 돼요? 두 가지죠. 일단 규모가 맞아야 돼요. 특례가 적용되려면.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맞아야 돼, 지역. 지역이 안 맞으면 X야. 두 가지를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공부하신 분들은 뭐야? 규모만 딸랑딸랑 외우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을 바꿔치기 하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이 해당되는 지역,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정경택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정경택도. 정경택 교수님 있잖아. 내가 존경하는 도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산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여기 살아요. 공공주택지구에 살고 있어 현재. 여섯 군데 지역이야. 자, 그러면 이게 정이 뭐냐? 정비구역이야. 여기 정비구역 나와도 맞는 옳은 내용이란 뜻이야. 경제자유구역 나와도 돼. 택지개발지구 나와도 되고 도시개발구역 나왔네. 동그라미 쳐야지.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그렇지. 여섯 군데. 자, 여섯 군데 지역이 안 나오면 X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요. 이 규모만 외우면 안 되고 지역도 맞아야 돼요. 지역과 규모가 맞았을 때 특례가 적용되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올해 논점 될 수 있으니까 신경 더 많이 쓰세요. 공동구는 가능성이 높아 그래. 그래서 그중에 무조건 나오는 게 이거야. 요거는 여러분들 두 개를 꼭 확인하셔야 돼. 만약에 대지조성사업구역 나왔어. XX. 여섯 군데 해당되지 않지, 그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됐고. 자, 6번 가면, 자, 설치를 시행자가 했습니다. 시행자 설치하고 떠나거든요. 관리를 여섯 명이 하는 거야. 관할구역장 여섯 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구사 시장원수가 첫 번째 될 의무가 뭐냐?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 수립 시행해야 돼. 안전 그러면 안전 못 쓴 사람 기억나시지? 어떻게 여기 있어? 손가락 딱 펴고 있잖아. 몇 년? 5년. 5년 맞아. 요것만 하나 외우면 되지. 안전 못 쓴 사람. 우리 안전공사 하겠습니다. 가보면 손가락을 딱 펴고 있어. 그래서 이거 5년만 하는 거 맞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7번 가볼까? 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가스관하고 하수도가 나왔다. 외웠나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공동 중에서 중요한 시설이니까 요거 나와야지. 그렇지. 그럼 심의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나오거나 둘 다 나오면 돼. 다른 거 나오면 X 하는 거야.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두 가지. 자,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이다. 됐고. 자, 요건 더 쉬워요. 광역시설에서 나왔어. 자, 보세요. 원래 국가계획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되지? 국장. 근데 광역시설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법인, 별표. 맞아. 딱 한 군데에서 국장이 한다고 법인이 나오거든? 그게 어디냐면 이거야, 이거. 어떤 시설? 광역시설. 코레일 기억나시죠? 코레일. 법인들이 가서 설치하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법인들이. 자, 이건 구체적으로 누가 설치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법인이 나오면 돼. 따라서 땅, 땅, 땅 세 개. 자, 국가계획 나오고 뭐가 나와야 돼요? 광역시설 나오면 법인 나오면 막관 나오면 틀리다. 맞나요? 그렇지. 정리하시면 돼. 자, 오른쪽 한번 가보지. 자, 9번은 이제 시행자를 보는 거야, 우리가. 시행자.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이랑 매치를 좀 시켜보세요. 같은 도에 관하게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 자, 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한대. 자, 그러면 시장우수가 1단계로 협의를 통해서 시행자를 정하죠.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대.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이때는 한 단계 위에는 누가? 도지사가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야? 지정하는 거야. 정리하시고. 만약 여기가 뭘로 바뀌면? 시, 도에 걸쳤다.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구로 바꿀까? 국장이 시행자를 뭐 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정리되셨다. 두 가지. 자, 그리고 광역도시에 관련되면 누가 사업하지? 도지사. 이 정도는 껌이지 뭐 껌.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이 시행할 수 있다. 특례조항이야.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쉬운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11번은 별표하고 이거는 뭐 답을 얻어서 4번 정도 나왔어. 여러분 시행자가 몇 명 있죠? 도시공기시설사업 시행자 몇 명 있지? 2명.
자, 누가 있냐면 행정청과 비행정청. 자, 행정청 있고 비행정청이 있어요. 그럼 비행정청은 누구죠? 그렇죠.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럼 지정받은 자 중에서 토요택 공사도 지정받으면 사업할 수 있지. 토요택 공사가 지정받으면 동의서 필요한가? 동의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그럼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토요택 공사는 된다. 지정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퍼펙트한 질문이잖아. 동의 받아야 될 자는 민간일 때만 받아. 공공은 동의받지 않고도 지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 얘가 만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X하시란 말이야.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나와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니까 확실하게 각인을 좀 하고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부는 너무 쉽네. 여러분, 국장한테 지정받은 자가 있어. 그럼 누구한테 가서 인가 받아야 돼? 그럼 당연하지.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너무 쉬워. 다른 자한테 가면 안 되고 국장한테 가서 인가 받는 거야. 자,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13번 가볼까? 13번도 그냥 여러분 다 아는 거. 여러분, 도시군기시설 사업은 공익사업하는 지역 맞죠? 사업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할 수 있나 없나? 분할 나오면 잇따라 끝나는 거야. 공익사업하는 지역은 전부 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 14번은 뭐냐면 행정청의 시행자가 이해관계 내 주소거수가 불분명하대. 서류를 보냈는데 반송되는 거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서류에 송달 가름해서 공시할 수 있나 없나. 공시 송달할 수 있죠. 다 이따로 끝나면 돼요. 이게 지금 시행자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분할 나오면 있다.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그리고 끝. 없다로 나오면 X. 간단히 확인하고. 자, 15번도 논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뭐냐면 도시군기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해야 될 게 뭐지? 도시군기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해야 될 게 뭐지? 요거 수립하는 거, 요거 단계별 집행계 수립하는 거 맞죠? 이거 수입할 때 절차 물어본다. 절차. 자, 아주 특이한 절차인데, 자, 일단 재원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행정인에 장하고 뭐 해야 돼? 협의. 그리고 심의, 그럼 큰일 나. 심의, 그럼 엑셀 써놔, 이렇게. 협심, 이거 하면 안 돼. 야, 심의를 백날 해봤자 돈 안 생기잖아. 그래서 지방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별표. 이 절차는 별도로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건 여기밖에 없어. 단계별 집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절차야.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지방의 얘기를 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집행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 재원을.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요거 키워드 요거. 어디에 얘기는 들어야 한다? 지방의에. 요거는 이제 별표하고 요런 특징이 있는 것들은 따로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전체를 물어볼 수 있어. 다음 중, 자, 우리가 지방도시 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심의 거칠 필요 없는 걸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면 얘가 답이야. 나머지 다 심의 거친 거 집어넣고 얘를 포함시키는 거지. 그러면 단계별 집행액은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고 어디 의견 들어야 한다?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됐습니다. 자, 16번 가볼까요? 이건 뭐 기본 유형이야, 여러분들. 도시군기시설 사업 시행자가 언제부터 수용권 행사할 수 있지? 그러죠. 실시일 고시한 때. 그 실시일 고시한 때 사업이념이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뭐 따라올 수 있어야 돼, 지금? 수용권이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에 수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글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여기 필요한. 그럼 필요한이라는 얘기는 사업구간 안쪽에 있는 토지를 말하죠. 그죠? 자, 수용할 수 있나 없나? 당연히 수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필요한 다음에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필요한 토지 등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 여기 옆에 붙어있는 토지 인접한 토지 등은 수용해 못해. 이건 수용 못하고 일시 사용만 돼. 수용할 수 있다라면 X야. 네 글자 일시 사용만 됩니다. 이렇게 써놔 이렇게. 수용의 범위 정도는 자꾸 들어가야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안쪽에 있는 토지니까 수용할 수 있지만 옆에 붙어있는 토지까지는 수용권을 안 줘요. 덤프트럭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필요한 다음에 수용할 수 있다. 인접한 다음에 수용할 수 있다라 맥스.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다. 자, 그 다음에 17번. 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에는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도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포함되어야 한다. 옳은 내용이잖아. 이런 것들은 다 옳은 용어로 그냥 처리해버려. 시험장 가서. 자, 공사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지. 됐고 내려가서 이거 나왔네 지금 18번에.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자, 도시군기기술에 대한 시시의 고시 밑줄 여섯 글자.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작성해서? 시시에 작성해서 인가권자한테 인가받고 고시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그때부터 수용권 생기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업이념이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용권 생기는 시점이 정확히 맞지, 그지? 자, 봐요. 사업이념이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는 수용권이 생기는 시점이니까 앞부분이 맞아야 돼, 앞부분이. 얘가 여섯 글자가 별표가 되어야 돼. 시시에 고시가 나와야 맞는 거야. 그럼 시행자는 언제부터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시에 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수용권 줍니다. 그 표현을 사업이념이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고. 자, 19번도 가볼까? 쉬운 것들 나왔네, 지금. 자, 도시군관리기획 결정을 고시하면, 자, 도시군기술로 결정 고시했대요. 그럼 여기 도로 설치했다고 결정 고시했어. 요 안에 국유지가 있고 공유지가 있대, 국공유지가. 그럼 다른 목적으로 팔면 돼, 안 돼?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국공유지는 매각 금지. 도시군관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맞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요 없다가 있다로 하면 안 돼.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래. 처분 제한 받는다. 당연히 도로 설치하는 목적으로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 자, 20번도 볼까요? 아니, 종합형 문제다, 이거. 자, 20번은 뭐냐면 도시군기기설 부지래. 여기다 관리기를 위반한대. 그러면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대. 여러분, 토지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뭐죠? 자, 아니야, 다 외우지 말고 키워드만 얘기해 주시면 돼. 개발 나오면 공적 개발이죠. 여기는 토지조성평가 생략할 수 있어. 그럼 이 도시군기술 부지라고 하는 공적 개발 부지니까, 여기도 공적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부지니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립이 돼야 돼. 자, 다른 거 물어볼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X예요. 재해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예요. 오로지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이거. 어떤 글자 나오면? 개발이라는 글자 나오면 돼.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다 위반한다,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약한 부분이거든, 사실. 이거 약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출제인이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표 좀 하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전부 생략 사유가 있었고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지. 그 구별을 좀 해야 돼.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이렇게 나왔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다 위반한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개발지역 맞지? 거기도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발 맞죠? 거기도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 또 하나,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설치한대. 개발자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거기도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있죠?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엄청 중요한 거 이거 나와, 시험에. 여기서 막 툭툭 튀어나오잖아, 지금 지문이. 그래서 그 부분을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고. 자, 오른쪽 한번 가볼까? 밑에 또 있나? 밑에 또 있어. 틀린 거 한번 보죠. 자, 1번. 장사시설은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이다. 여러분, 아까 공간이 몇 개 있었지? 방금 전에 했었잖아, 우리.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지야. 다섯 개인데. 그럼 얘는 장사시설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맞잖아요. 보건위생이지, 그지? 보건위생. 자, 보건위생. 이런 것들은 지금 정리가 싹싹 돼야 돼.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외우면 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나왔어. 폐기물 동그라미 치면 돼. 지저분한 거 맞죠? 지저분한 거는 보건위생이 아니라니까. 환경기초야. 그렇지, 환경기초. 딱 자신감 넘치게 짜서, 자, 문제 푸세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폐차장 어디 들어가? 폐차장. 환경기초 맞지? 수질 오염. 환경기초 맞지? 그렇게 하면 돼. 빗물 나오면 환경기초. 그래, 지저분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내려가서, 3번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 자, 여기 도시역에서 여기 밑줄 가볼게요. 장사시설, 종합시설, 폐차장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대. 기반 설치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옆에다 써야 돼요. 나오면 주차장이 종일 비 맞고 어디 서 있다? 폐차장. 맞아요. 여섯 개는 똑같은 뭐예요? 기반시설이지만 설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기로 결정하지
안 와도 된다, 결정하였나, 틀렸다 그래야지.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와야 돼. 이게 작년에 요 문제만 따로 한 문제 나온 거야, 본시험에서. 근데 올해는 따로 나오진 않고 짐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여섯 개 중에 하나 줄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장사시설이면 여기 있나, 지금? 종합을 옆에 있지. 그 다음에 폐차장 있죠, 여기. 얘네들은 전부 다 예외조항이 적용됩니다. 예외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기로 결정해야 한다면 X 하셔야 돼.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로 나와야 옳은 내용이 되는 거야. 결정해야 한다가 틀린 거야.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4번도 한번 볼까요? 좀 어려웠던 질문 중에 하나지. 이런 광역시설이 나왔어, 밑줄. 자, 설치 관리는 공동구랑 똑같이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이거는 성립이 될 수 없지, 그지? 광역시설은 어떤 시설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일단 어떤 시설 중에 하나야? 기반시설 중에 하나니까 도로 같은 거 설치한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 자, 미리 관리기로 뭐 해야 돼? 결정. 그러면 결정하면 그 시설을 뭐라 그러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랑 똑같이 설치하는 거야.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여기서 도로 하나 설치한다. 서울특별시 내에다 설치한다. 그럼 무슨 기로 결정해야 돼? 관리기로 결정한 다음에 하는 거 맞죠? 그럼 이 시설의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서울특별시랑 인천광역시에 걸쳐 있다, 도로가. 이것도 어떻게 설치해야 돼? 똑같이 설치해야지. 서울특별시 관할까지는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면 되고,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하면 되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관리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야 돼. 공동구랑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공동은 특례니까. 아까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것, 그 다음에 정경택도 도청에 있는 공공주택지에 산다. 그 여섯 군데 지역에서 200만 초과하면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한 시행자가 설치하는 거거든. 이건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관리기로 결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시설은 똑같이 설치 관리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 어쨌거나 중요한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광역시설 나왔죠? 이거 무조건 이거 나와야 돼.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나오면 돼. 그렇게 싹 매치를 좀 시켜. 다른 거 나오면 X. 도시군계획시설은 똑같이 설치 관리합니다 라고 정리하시고. 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 손이. 여기 맞죠? 5번이요, 5번. 자, 도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보세요. 자, 공동구에 대해서 우리가 왼쪽에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일단 규모가 잘못됐지. 여기 X 해야지. 얼마 초과? 아,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것, 이렇게 나와야 돼. 초과.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맞나요? 도시개발구역 맞나요, 여기? 정경택도 도청에 있는 공공주택지에 산다. 도시개발구역 들어가죠? 근데 얘 하나만 맞으면 돼, 안 돼? 둘 다 맞아야 돼. 규모도 얼마 초과해야 돼? 200만. 그러니까 이건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이 200만 초과다, 그러면 맞는 얘기지. 이때는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하여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는 규모가 잘못했으니까 X. 규모를 빨리, 자, 200만 초과로 바꾸면 돼. 그럼 옳은 내용이 되고, 내려가서. 여기 있잖아, 지금. 자, 여기 보면 6번에 일반 산업단지 가봐요. 규모가 200만 초과했대. 유형을 보라는 거야, 유형. 그럼 여기는 일단 지역이 안 맞았지, 그지? 정경택도 도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 아니잖아, 지금. 그럼 규모가 맞는다 하더라도 X가 되는 거야.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되거든? 지역도 맞고 규모도 맞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X가 되는 거야, 이거. 넌 아니야, 이렇게 X 하는 거야. 200만 초과 이거 하나만 맞아. 그러면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거거든. 둘 다 확인을 하셔야 돼. 이런 유형으로. 이런 유형이 지금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접근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7번 내려가 볼까?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같은 도에 속해 있대, 같은 도. 자, 그럼 시장군, 시군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좀 전에 했잖아, 우리. 시장군수가 협의를 통해서 지정할자를 정하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의사가 지정해 주지. 그럼 국장이 시행자를 정하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X 해야지, 이거는. 이거는 1단계로요,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1단계로 시장군수가 뭘 통해서? 자, 협의를 통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를 통해서.
자, 시행자를 정한다라고 쓸게요.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렇지. 도지사가 지정해줘. 시행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돼. 나와야 옳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국장 등장은 무조건 싸다기 치는 거지, 뭐. 말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유형을 보시면 토지택공사 나왔거든? 이게 많이 나와, 시험에. 토지택공사가 지정을 받은데. 그러면 토지택공사는 공공이잖아? 자, 공공 부분에 있는 시행자니까 지정받을 때 동의서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로 돼야 돼. 동의받아야 하는 순간 X야. 무조건 X. 유형이 아까 두 개였지, 그죠? 아까 옳은 유형에도 있었잖아. 이건 틀린 유형이야. 됐고. 9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나왔네.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이면 비행정청이 어떤 처분했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나, 없나? 다시. 여러분, 시행자가 두 명 있어. 행정청, 비행정청 두 명 있는데, 누가 하든 우리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있어요, 둘 다. 근데 비행정청이 어떤 처분했을 때 누구한테 제기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땐 시행자한테 제기한다, 그럼 X지.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게 틀린 거야. 빨리 써야지. 시행자가 아니라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지정한 자에게,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됩니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지금 끝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가보자.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여기 있는 자가 인가권자지. 시시의 인가권자. 여러분, 시시의 인가권자가 인가하면서 기위환경조라고 하는 다섯 가지 조치를 할 걸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나 없나? 있다지. 있다. 조건부 인가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반 설치하세요란 조건을 붙이면서 시시에 인가할 수 있다로 하셔야 돼.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조건부 인가에게.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하셔야 돼. 됐고. 자, 11번 가보자.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느낌. 자, 여기서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여기까지 체크. 이 경우는 큰 틀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러면 겸미한 변경이에요? 중대한 변경이야? 중대한 변경이니까 이때는 인가를 받아야지. 인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인가 받아야 한다. 뒤에는 읽을 것도 없어요. 왜냐면 10% 미만 변경이고 뭐건 앞에 있는 부분이 여기서 큰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10% 미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여기서 겸미한 사항의 변경이 되려면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큰 틀이 안 바뀐 범위 내에서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했을 때 그때 인가받을 필요 없다로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별표를 좀 달아줘. 큰 틀이 바뀌면 무조건 인가받는다 이렇게 하면 돼. 중대한 변경이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또 나왔네 이거. 용도 정원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요거 밑줄. 확인 차원에서 볼게. 여러분, 도시공기시설이면 공익시설 맞지? 이거 규제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체크해둬요. 그래서 적용한다 그러면 X,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X,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매수 정보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